안녕하세요. 촛불잔치입니다. 대장동 소설에서 재미를 못본 검찰이 백현동으로 체면 치례를 하려고 소설을 다시 쓰고 있죠. 별건을 하나 건져서 위증 교사로 엮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망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사이비 문학계에서 아예 퇴출을 시켜야 하나 봅니다. 아니, 증거가 차고 넘치는 대장동 검사 게이터나 김건희 주가 조작으로 대화드라마를 쓰면 베스트셀러가 될 텐데 왜 증거도 없는 것을 자꾸 뒤지고 저럴까요? 경제로 따지면요. 고비용 저효율 망하는 기업인 겁니다. CEO인 한동훈이나 회장인 윤석열은 배임으로 구속돼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백현동 관련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김문기 관련 건과 식품연구원 자리 용도 변경 관련 건입니다. 이중 식품연관 관련 건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단정지으며 기소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은 이 기사 때문에 그 확신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증명해 줄 문건을 세건 확보했고, 이걸 근거로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문건의 내용은 이겁니다. 국토교통부 식품연구원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됐다는 거죠.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했다는 문건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건 제목은 종전 부동산 매각을 위한 협조 요청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지난 2014년 성남시에 대통령 지지상 국가정책사업 등을 언급하며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세 차례나 요청합니다. 박근혜가 지난 2014년 3월 주재한 제5차 무역투자진행회의 겸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식품연권 부지 용도변경을 완료하기로 합니다. 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관련 부처는 이 기간을 지키기 위해 성남시를 압박하는 문건을 전달한 셈이죠. 국토부는 2014년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종전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전 기관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종전 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 비슷한 시기 식품연구원도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부지 용도 변경 및 식품연구원 이전이 대통령 관심사안임을 강조하죠. 우리 연구원 또한 대통령 지휘상의 불리행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 결의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촉구 강도를 계속 높이죠. 용도 변경이 계속 지연된다면 신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라 공사비 등 이전 비용이 상승하여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우리 연구원의 재정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다시 공문을 보내 재차 압박합니다. 식품연구원의 매각 및 용도변경이 지연되고 있어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조속히 매각 활용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는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도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도시계획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죠. 여기에 압박 문건도 나오면서 검찰의 논리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저 정도의 문건이라면 기초 단체장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들리겠죠. 협박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개 시장을 상대로 수차례 지시를 내린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야. 이게 협박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대통령도 감옥 보내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니 대통령의 공문점이야 대수롭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당신들 입장이고 당신들 입장을 성남시장에 대입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죠. 검찰에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이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십 년간 기득권의 박해를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더욱 초조한 건 윤석열과 한동훈일 겁니다. 폭력으로 유지되는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죠. 겸손할 줄 모르는 권력은 파멸뿐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